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일간이죠. 자, 아까부터 나왔었죠? 이분은 기토입니다. 기토 뭐라고 했죠? 지구의 안쪽입니다. 지구의 안쪽. 네. 바깥쪽에 무토라는 산이 있으면은 지구의 안쪽에는 기토가 있습니다. 자, 토는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자, 기토는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토는 기본적으로 배양하는 역할이에요. 배양.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따스하게 해주는 거. 이게 기토의 소명이고, 기토가 그 역할을 잘하려면 1단계죠. 그 다음에 병화.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게, 월지죠? 자, 이너리의 초범이에요, 초범. 초범의 기토는 한기가 물러나지 않았으니 일성으로 병화를 봅니다. 예, 일성의 병화. 따스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얼어있는, 땅속은 더 얼었겠죠? 땅속에 얼어있는 수분을 녹여야 되거든요. 그런 계절 보는데, 병화 있네. 사중병화 있고요. 오화도 있어요. 근데 개수가 없네? 헛자루도 없냐? 야, 이거는 약간 속빈 감정인데? 속빈 감정? 그니까, 외화 내빈? 그래, 겨울을 같이 났어. 초봄이야. 화기가 있어. 화기 있어, 화기 있어. 근데, 정작 필요한 수기가 없네? 목은 있는데? 얘 어떻게 살지? 거기다가 천간에? 천간에 금이 넘쳐나네요? 목을 잘라낼 금이 엄청나네요? 봄에 목을 왜 잘라내요? 새싹만 돋아났는데. 아, 여기까지 두고. 그러면 이 키토는 승지를 부리면은 반드시 손해를 보겠구나까지 잡아놓고 이제 질문을 받는 거죠. 네. 질문 없으세요? 잠깐만요. 잠깐. 최코지님 질문 받습니다. 질문.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사주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부정확해요. 왜 부정확하면은 지금 경호시잖아요? 경호시인데 이 사주는 2시간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가 경호시거든요? 그러면 이 2시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여자분만 한 50명 정도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거든요? 첫 번째 이제 환경.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동일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삶의 궤적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 우연성이 있어요. 이 8개의 사주 팔자가 있어도 그 글자를 내가 다 사용하고 살진 않거든요. 우연적으로 나랑 합이 맞는 글자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질문을 통해서 파악해요. 이 사주를 가지신 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질문을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제가 파악해서 이 팔자 가지고 어떻게 튀었구나, 팔자가 이쪽으로 튀었구나, 저쪽으로 튀었구나, 이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주지 않으시면 굉장히 그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자, 직장은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건 대세면 봐야죠. 자, 일단 제가 적은 사주 맞죠? 예, 틀리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대운교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시긴 해요. 2023년 올해가 대운교체예요. 와우. 갑오대운. 그전엔 계사대운이었군요. 그럼 2033년에 을미대운이고요. 올해 계면이죠. 작년이 이민년이었죠.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요? 33살이기도 하고, 금요일 실상. 이분의 테마는 지금 인사형이에요, 인사형. 뒤통수에 뒤통수. 배신사에 배신사.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것을 약속해서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약속한 게 내일 틀어지고, 모레 약속한 게그 뒤에 틀어지고. 급하게 만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갑작스런 약속이 더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더군다나 계사대운이었어요. 계사대운은 인사신이 동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뒤통수에 뒤통수. 뭐 움직임은 말하고 분주했는데 이익은 안 되는, 이런 운이었다면, 2023년에 갑오대운이었어요. 와, 갑목 들어옵니다. 아무리 경신이 많아도 갑목 들어오고, 오화까지 끌고 들어오면, 충분히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운이거든요. 감이 다나나건데 올해부터 10년 있죠? 말 그대로 대운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전성기가 들어왔어요. 네. 직장운이고 취업 일에 관련해서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때까지 취업 일에 관련해서 뭐 본인의 전공을 살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이 잘 풀렸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동안 잘 풀리실 거예요. 예. 최고님은 이때까지 이룬 게 없었고, 이루기 힘들었다면,
향후 10년, 올해부터 10년 동안은 괜찮아요. 더군다나 올해 개묘년이죠? 묘미 반합하고요. 예, 개수가 이 금들을 녹슬게 하기 때문에 그 내가 승질만 부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올해부터 10년간 전성기입니다. 이때까지 일이 안 됐다면, 이때까지 나를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그 사람들 뒤통수를 치는 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한 답변 드릴게요. 왜냐면 인사형은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요. 뒤통수를 친 놈이 있고 뒤통수를 맞은 놈이 있어요. 네. 어쨌거나 저는 좋게 받을게요. 네, 올해도 개묘년이기도 하고 갑오대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자체는 굉장히 뭐라죠? 그 환경적 변화 때문에 힘들고 분주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향후에 좋아질 운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좀 더 구체적인 질문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다른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시험은요? 시험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실 이 라이브에서 시험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좀 공채염 언제 시험 보시고 언제 결과 나시고 그 난이도 있잖아요. 난이도 이게 뭐 어느 정도 급인지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 정도의 급인지 뭐 7급인지 5급인지 요거까지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사주가 뭐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9급이나 7급 고 사이 정도의 운은 있어요. 네. 근데 그 직장의 난이도가 삼성전자까지 어떻게 하면 걸칠 수 있는 사주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가면 금방 나올 거고 오히려 경신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데를 직장 곳에 들어가시면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네. 난이도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님 공무원 합격하셨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이님은 다음번에 들어오시면 제가 꼭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야, 시험이 언제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면 내년 보셔야죠. 이게, 기토는 결국엔 간목이에요. 올해 개묘년이고요. 올해도 나쁘지 않은데, 내년 갑진년 들어오네, 갑진년. 천간에 일단 간목이 들어와줘야 돼요. 예, 그래서, 뭔가,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도 괜찮고,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괜찮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감하고, 이제 애를 재워야 되거든요. 이 와이프가 짜증을 많이 내가지고 요새. 아, 오늘 아침에, 작은 에피소드인데, 와이프가 식탁에 의자를 싹 바꿨거든요?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왜 바꿨냐, 불편하다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아. 라이브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최권님까지만 봐드리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네, 이님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봐드릴게요. 네,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남편이라기보다는 결혼하면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예,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님 감사드리고요. 네, 최권님 그 시험은 같은 경우는 그 레벨이 있거든요. 난이도가 있는데. 올해도 괜찮은데 저는 올해보다 내년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권진님 뭐 질문 있으시면은 한 가지만 더 받도록 하고요. 아니시면은 제가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아, 연애운이요. 연애운. 아, 이분의 연애운. 잠깐만요. 인사형인데. 아씨. 좋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데. 아, 어떡하지? 자, 지금까지 연애를 보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어요? 약간 이런 분들은 통수 말하거든요. 통수 뒤통수 헤어질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든가 오늘 즐거웠어 뭐 했는데 내일 못 만나든가 뭐 갑자기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경금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인사형을 쳤고 그게 배우자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좋게 보기가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본인이 남성관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는 무엇인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1번은 뭐 경제력. 두 번째는 뭐 우리 집안에 뭐 처가에 잘한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식들을 잘 건사한다. 네 번째는 나의 성적인 만족감을 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본인은 요쪽이거나 아니면 뭐 재미 난 재밌는 남자가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그렇게 헤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헤어질 때 어떤 식으로 헤어졌어요? 인사형은 보통 배신사거든요, 배신사. 전혀 나는 헤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 이별 통보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게 두 가지예요. 남자가 결혼할 만한 얘랑 결혼하겠다는 좀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아, 본인이 통수를 치셨구나. 그럼 이쪽이네요. 자, 여기입니다. 본인이 결혼할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이 운이 45세까지 뜨니까 결국에는 그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간의 합의거든요. 남자가 이만큼 나한테 해주면은 그래, 여자인 나도 이만큼 해주겠다. 이런 합의거든요. 합의의 하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건데, 본인이 마음이 떠서 계속 헤어졌다는 거는 왜 마음이 떴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는 결혼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남자 결혼하고 싶었고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되는군요. 근데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잘안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그 결혼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가정도 있잖아요. 뭐 애를 낳고 뭐 생활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준비가 안된 거야. 준비가 되려면 애를 낳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남자가 얼마나 버는지, 내가 얼마나 버는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예. 네. 그 준비가 갑자기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답변드리면 될까요? 네, 언제쯤이 아니고 본인이 그냥 마음을 먹이시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그 남자가 날 좋아해 주는 건 좋은데 나그 남자 애를 만들고 싶진 않거든. 내가 그 남자 애를 낳고 싶어야지 결혼할 거 아니야. 네, 남자 있어요. 예, 네, 이 정도면 남자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성적인 매력이 충만하거든요. 예. 네. 이게 사실 도화예요. 성적인 매력이 충만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더 그런 거야, 이게. 남자가 애매하게 있거나 남자가 되게 드물거나 이러면은 정말 결혼에 목을 매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결혼에 목을 매지 않아요. 왜냐면 남자는 늘 있거든. 그러면 채권이님은 여기까지 보고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뭐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은 그냥 본인이 아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데 그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내가 그 남자 애를 낳고 싶지 않거든. 그냥 애를 낳고 싶지 않은 거야. 약간 그런 느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권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